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양하게 좀 읽힐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싶고, 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혹행위나 부조리한 부분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드라마가 잘 잡아내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어떤 예비역 장성분은 DP에 나오는 얘기는 한 10년, 15년 전에 아주 군기가 문란한 부대에서 있을 법한 얘기다 라는 이런 얘기도 뭐 SNS에 올리시고 이렇게 했던데, 사실 저는 그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을 접하면서 최근 1, 2년 사이에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형태의 가혹행위를 실제로 상담하기도 했고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상담했던 케이스들이 일반화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섣불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군의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구타가혹행위의 유형이 지금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에피소드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의 좀 공통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탈영이라는 것은 이 탈영을 하게 된 탈영병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본인이 침묵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다고 침묵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밖으로 그냥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현실 도피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군이라는 조직이 참고 살아,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되고 그냥 견뎌야 되는 조직이라는 견뎌야 되는 이 조직 문화가 여전히 온전하고 있고, 군이라는 조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들을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도 그렇고, 군이라는 조직이 내부에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아주 참혹한 형태의 가혹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임병에게 이제 훈련소에서 조교를 맡고 있었던 선임병들이 뭐 전기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적인 추행을 한다던가 이런 되게 엽기적인 행태의 이제 가혹행위들을 했던 사건인데, 이제 가해자들이 뭐 강등이 되고 전역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지난달에도 공군의 모 비행단에서 뭐 비슷한 일이 있었죠. 후임병 뭐 군화에다가 불을 붙인다던가, 신고 있는 신발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뭐 40분 동안 방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린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고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감시의 사각지대,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는 어느 공간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의 수사기관이라는 곳은 사실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죠. 그거는 군사경찰도 그렇고 군검찰도 그런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 피해자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잘 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군이라는 폐쇄적이고 아주 고립된 조직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이 극한의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아주 심한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란 것인데, 최근에 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들이 잇따라서 사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군의 군사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피해자 보호의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군이라는 조직이 과연 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병장 사건도 그렇고 2014년 한 해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군대에서 사람이 맞아 죽는구나, 그럴 수 있는 군대구나 라는 것들이 국민의 뇌리 속에 되게 깊이 박혔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여러 선임병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집단구타를 당했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하는데, 군에서는 최초의 유족들에게 피해자가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을 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근데... 알려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피해자 사망으로부터 3, 4개월이 지난 뒤에 진실을 확인하고 이걸 폭로해서 결국에는 군이 인정하게 되었던 이런 사건들인데, 지금도 군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숨기고 뭔가 조작한 것은 아니냐. 저는 이 윤일병 사건이 남겼던 당시에 국민적인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임병장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죠. 당시 임병장이 총기 난사를 해서 총을 맞았던 병력들이 부대에 이제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은 이 사람들이 총을 맞아가지고 다 사망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최초에.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그 총을 맞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헬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없어가지고 군의 의무 헬기에 연무 영상 때문에 제때 뜨지 못했고 결국엔 과다 출혈로 사망을 했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민간에서 이걸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으면 군은 그냥 총 맞아서 죽었다 라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지금 사망을 한 지 7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최초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1심 재판부에서 아직도 1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심이 끝났는데 1심 재판부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너무 황당한 판결이죠, 사실. 이 드라마에도 보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탈영을 했던 병사가 인권 침해를 당했었는데 부대에 이제 잡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랑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가해자들 수사하고 재판 받을 거니까 안심해 라고 했는데, 이 탈영병이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건 아직도 되게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가장 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공군에서 사망한 이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죠. 이중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되게 많은 군사법원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군의 수사와 재판의 기능을 더 이상 군에 맡겨둘 수 없다, 민간으로 옮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부터 뭐 일부 기능만 민간으로 옮기고 군에 남겨둬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심법원만 폐지하자라는 게 원래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같은 형태의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에도 똑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올라왔고 당시에도 아주 미온적인 수준에서 개정이 되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7년이 지나서 또 사람이 죽은 사건을 마주하면서 같은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범죄 사건과 사망 사건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다면 나중에 성범죄가 아닌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다가 사망을 하는 참극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구타가 혹행위 사건은 민간으로 옮길 것인가? 사람이 한 명 죽으면 이만큼 바꾸고 두 명 죽으면 조금 더 바꾸고 세 명 죽으면 더 많이 바꿀 것인가? 이렇게 사람의 죽음에 계속 빚지는 식의 군 사법체계 개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계속 그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의 개혁인 것인지 이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뭐라도 해야지 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자조적으로 나오죠. 1953년에 만든 수통이 아직도 있다. 군대는 안 바뀐다 라는 이야기를 캐릭터 하나가 이제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인데 저는 이 부분들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되게 우리 군의 현주소를 잘 짚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탈영을 하고 개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기서 그런 이제 충격적인 장면들의 결과에서 바뀌는 것은 사실 군이 아니라 망가져버린 개인의 삶일 뿐이죠. 우리 군이 계속해서 많은 장병들에게 그렇게 망가진 삶을 만들어내왔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결국에 바뀌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군이라는 조직이어야 된다라는 게 드라마가 주고 있는 함인데 군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군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계속 군을 잘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또 군에 쓴소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군이 전향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군은 여전히 마치 국민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군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고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때론 비판하기도 하는 것인데 군은 이거를 계속 방어하려고만 하고 있고 이건 2021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014년부터 계속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사실 당시에 여야 만장일치에 가깝게 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결의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도입이 안 되고 있고 그 과정에는 국방부의 오랜 반대가 지금 7년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21대 국회에도 지금 군인권보호관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효적인 권한을 갖춘 이런 외부로부터의 감시기관이 하루속히 마련이 되어야 이 군이라는 조직의 변화를 계속 추동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제도 개편은 사실 되게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무작정 모병제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의 인권 상황이나 이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은 완전히 폐쇄적인 하나의 섬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징병제 하에서는 그래도 구성원들이 계속 드나듭니다. 그렇죠. 2년 복무하고 나가는 구성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계속 제보하고 폭로하는 것들이 지금 가능한 것도 사실 징병제라는 여건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하죠. 근데 복무를 오래 하고 이게 직업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외부로 제보하고 폭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군이 폐쇄적인 되게 하나의 아주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병역제도의 개편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병역제도 개편이 군의 인권 상황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